씨가 화제가 된 게 그 당시에 그 옥타곤 거. 맞아요. 어, 맞아요. 예, 이게 좀 아시아 최초였다고요? 네네네. 아. 그때가 2012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옥타곤 거였죠. 아, 이건 어떻게 도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저희 집 자체가 아빠가 유도 사범이시고 엄마가 태권도 사범이세요. 그러니까 아빠가 경찰. 맞아요, 맞아요. 이셔서. 그러니까 저희는 드라마보다 여기 옛날에 K1이라고 그래 아, 저기 있죠. 직타격. 예, 그래서 저희는 뭐 피터 하츠나 뭐 이런 분들 팬이었었거든요. 아, 피터 하츠,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진짜 오랜만에 피터 하츠를, 와, 진짜 오랜만에. 발차기 유명하신 아. 그 그렇게 꿈을 키우다가 제가 이제 MC를 맡게 된 거죠. UFC MC를 맡게 되면서 거기 이제 감독님이 아시아 쪽에서는 선발을 하진 않는데 한번 도전하면 한번 해보자. 옥타곤과 비슷한 옷을 입고 동영상도 찍고 뭐 안녕하세요 강예빈입니다 해서 이제 저는 UFC를 좋아하고 이런 거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그걸 보고 이제 바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 영상을 보고 했던 거예요. 아니, 전 개인적으로 UFC 경기 좀 무서워서 잘 못 보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어요. 네. 근데 어떠세요? 실제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네. 보시면 어떠세요? 아, 저는 진짜 너무 짜릿해요. 아. 그래요? 누구보다 가까이서 볼 거 아니에요? 거의 요 정도에서 다 들려요. 그러니까 주먹 소리가 들려요. 와, 주먹 소리가 날아가는 소리 다 들려요. 뭐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. 네.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. 그리고 눈이 돌아갈 때 또 다 보여요. KO 될 때 여기 잘못 맞으면 눈 돌아가거든요. 그럼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안 해요?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빠가 저를 많이 했고. 아, 야, 이거 얘 막 예. 엄마가 많이 이렇게 하고.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싫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없어요. 근데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까? 거기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옥타곤골 같은 경우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. 아, 한 선수가 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아, 그치. 근데 최초로 나갔고. 뭐 한국 선수들을 엄청 긴장하게 다 나오셨는데 뭐 김동현 선수라든가 김동현 선수나 임병규 선수랑 정상수 선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저희 선수가 맞으면은 막 더 가서 소리 지르고 옆에서 코치님이 막 야 엉덩이 올려 너 못 듣는 것 같은 거예요. 엉덩이 내리면서 가가지고 엉덩이 올려 제가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끌려왔어요. 지지지지. 아, 그럼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겁니까? 거기서 아니면? 옥타곤골은 은퇴라고 생각 안 해요. 전 영원한 옥타곤골인 거예요. 진짜. 멋있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도 1일 1식을 하세요. 와, 언젠가, 언제든지 아유. 조금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거예요. 그 1식을 뭘 먹는 거예요?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건강식도 먹고 한데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닭가슴살이나 버섯 이런 걸 좋아해요. 닭가슴살. 아, 근데 그 닭가슴살은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. 마늘을 갖다 볶으면 그 닭가슴살이 되게 달고 고소하고 그래도 아 다진 마늘 맛있어요. 다진 마늘 그래, 그래. 다진 마늘 맛있어요. 조금 저렇다 싶으면 고추장 조금 넣고 좀 절다 싶으면 설탕 조금 넣어도 되고 뭐 조금 덜다 싶으면 뭐 다른 거 양념 시켜 먹어. 너무 많이 먹어. 그 정도면 시원하게 양념 시켜 먹어. 네, 제가 봐도 그 정도면 시원하게 양념 치킨 하나 드세요. 네. 아, 근데 네.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? 저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두 번 그냥 이렇게 며칠 받아본 거 말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트레이닝은 그냥 저 혼자 집에서. 아니, 그러면 이제 뭐 전문 트레이닝도 안 받고 뭐 배운 적이 없으면 관리는 어떻게, 운동은? 관리는 솔직히 막 미친 듯이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음식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항상 습관에 배어져 있는 저도 육상 양궁을 했었거든요, 어렸을 때. 그냥 항상 배어져 있는 운동들, 그 윗몸이 일으키기나 코어나 스쿼트 같은 거 일어나서 눈 뜨면 그냥 그런 거만 해도 일어나서 눈 뜨면 뭐래요? 눈 뜨면서 이제 윗몸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. 냉장고부터 가는데 복선에 복선. 와, 눈을 뜨자마자 예빈 씨는 이것부터 하고 국주 씨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반동으로 냉장고 반동으로 반동